섹스토이샵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바로 오럴 섹스에 관련된 것입니다. 정말 곤란하죠? 모든 입이 다 다르게 생겼고 모든 페니스가 다 다르게 생겼고 여성, 남성 다 다를지언데 이 영상이 모든 사람을 대변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좀 더 나은 오럴 섹스를 위해 여성분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것. 블로우잡이란 페니스로 오럴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냥 기쁜 거죠. 어떻게 하든 행복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잡념과 자책을 하지 마시고 너무 부담을 가지 마시고 릴렉스 해주세요. 오럴 섹스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서로의 신뢰감을 다지는 행위입니다. 그의 소중이가 우리의 입안에 있는 시간에 그들은 무력합니다. 신뢰감이 생길 수 있도록 조심히 다뤄주세요. 정액을 삼키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굳이 싫은데 억지로 코스 요리처럼 맛있다 하면서 삼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걸로 속 태우지 마시길. 뭐 사람이 까먹을 수도 있고 오르가즘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보답을 거부하는 것은 안 될 말이죠. 관계에서 기브 앤 테이크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남성에게 싸고 난 뒤에 섹스는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진리. 블로우잡은 진리, 열정은 언제나 옳은 것. 섹스나 섹스토이 관련된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더 나은 섹스라이프를 위해 기쁨연구소 플레저랩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